제3지대 개혁신당은 총선 주도권 싸움이 격화하면서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지휘권을 위임하는 문제를 놓고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내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결별을 예고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취소된 뒤 다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총선 지휘권을 모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정책 결정권을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 정책위 위원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하던 중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에 반발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사당의 공식화나 다름없다며 내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의 정신을 깨는 상황에서 당을 함께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빅텐트 이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당내 5개 세력 가운데 4개가 동의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의 뜻은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갈등 봉합 여지도 남겼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또 명쾌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은 내려고 합니다. 내홍의 한 원인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와 관련해서는 당에 합류할 수 있지만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